공사 때문에 엄청 막혔죠? 혹시 쇠나 쓰세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쇠나요? 아, 그러면 조이스톡 걸게요, 제가. 조이스톡이요? 네네. 잘 들리세요? 아, 네. 네. 그렇게 빨리 마감될 줄 몰랐거든요. 한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금방 타버려가지고 한 4분이 막 댓글 또 다셔가지고 아 빨리 조만간 또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아 근데 또 제가 4명 이상은 또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또 4명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떠들기 좋으니까. 세나네요? 세나로 연결할 거예요. 딱 저 세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와우, 인터컴 성공. 그니까요. 아, 볼스톡이랑 아예 다르네. 네.
이제 저희 진짜 다 왔는데요, 이제? 아, 여기 예술의 전당 있는 데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저거 나와가지고 옆에 경사로 따라서 올라가면은 산장이에요. 아. 야, 여기 히말라야 말고는 힘들겠는데? 그죠? 이거 괜찮나? 하나에다가 그냥 네대 돼버리죠. 네. 저희 핸드폰을 바꿀 때가 이렇게 와버린. 이거 그냥 내비용으로 써야겠는데. 이거 소리도 이상한 소리 나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 모였네요. 맞아요. 그 약간 조만간은 괜찮아질 때도 있고. 이게 아마 하나만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만 나갔나 봐. 네. 구독자 모임보다는 이 돼지갈비가 더 먼저였어가지고. 님이 96년생이시고 99년생. 97년생. 97. 아, 저 제가 제일 많을 줄 몰랐어요. 어,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와, 이거를 먹으러 지금 왕복 200km를. 주유소를 먼저 찍고 가실래요? 아, 근데 이 인셉도 배경이 깨끗한데 클래식 오백한테 먹히네.
저 옆에 아까 내려가는 길 있던데 글로 가죠. 차 돌려서 빼서 차 돌려서 뒤.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아예 진짜 튜닝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스티커 되게 많이 붙어있잖아. 그니까 저는 딱 달라가지고 인천, 서울, 천안. 맞아, 감사합니다. 와? 제일 좋아하는 누구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그나마 제일 귀여워서. 이야. 아 이거 또 바로 사이즈가 좋다. 한번 타보고 싶었던 바이크인데. 아, 높아요. 네. 어우 엄청 뒤에 있네 이거. 느낌 되게 새로운데요?
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왜요? 되게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확 당겼을 때 그 확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재밌네. 포크가 진짜 센가보다. 네. 근데 뭔가 저속으로 다다다다 달릴 때는 어 이거 뭐지 이거? 처음에 이렇게 어 이 바이크 뭐지? 700cc 같지도 않고 맞아요, 뭔가 맞아요. 잘 어울리는데요?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키 꼬마났죠? 낮은 편이어서 맞아요 낮은 편 자세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네. 어 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히말이랑 저 스바르트 필렌의 엔진 필링감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아 뭔가 이 돌아가는 찰찰찰찰 되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가는 느낌은 아예 다른데 엄청 가볍게 생긴 게 아닌데 되게 가볍네. 진짜 가벼워. 뒤에서 아까 오는데 양말 똑같은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취향은 비용 씨랑 너무 잘 맞아. 나오기 전에 의상 체크 한번 하고 와야겠네. 우리 로드 생겼어요. 안 찍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찍었다 이러고 종료를 눌렀는데 1, 2
가셔야죠 집에 다들. 갑자기 왜 비 오고. 그니까요. 아 근데 비구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아 그 위에는 없네요. 네 없어지네요. 하나네만. 이거 빨리 가야겠다. 조심 들어가세요.